안녕하세요. 역사에 푹 빠진 남자, 역덕 잉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반조선의 최후 왕검선 전투에 대해서 제가 다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 고대사의 정말 뜨거운 감자, 한사군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기에 앞서 여러 자료들을 조사해 봤는데, 진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왜곡된 부분이 정말 세간에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색깔론이 너무 많이 번져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은 많은 이들로부터 비난받을까봐 좀 걱정되기도 한데, 하지만 이것은 패전 시즌 시작할 때부터 이미 각오한 바고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린 후에 어떠한 비난을 받아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역사 학도생으로서 역사의 진실을 탐구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린 뒤에 많은 분들이 아마도 오해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역사의 진실을 탐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부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사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사군. 이것은 무엇일까요? 기원전 108년경에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뒤에 세운 구련이 바로 이 한사군입니다. 당시에는 낙랑군, 현덕군, 임둔군, 그리고 진번군 이렇게 4개 현이 설치되었는데요. 낙랑군은 왕검선 지역, 즉 조선의 수도 일대를 이렇게 설치되었고, 현덕군은 옛 창해군, 그러니까 저번 영상에서 다뤘듯이 그 예군 남녀가 고조선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이때 거기에 설치된 곳이 창해군이었는데 불과 몇년 만에 폐지되었죠. 그것이 이제 이 현덕군으로 다시 재설치된 겁니다. 다음은 임둔군 그리고 진번군 이렇게 설치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이 임둔군과 진번군은 20년 만에 폐지되었고요. 그후 서기 204년경에 대방군이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진번군에 다시 설치된 곳인데, 서기 314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사군의 간략한 역사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기원전 108년, 한나라는 위만조선을 전복한 뒤에 옛 조선의 영토에 낙랑, 현도, 진범, 임둔 이네 군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던 기원전 82년경에 임둔군은 현도군에, 진범군은 낙랑군에 편입됩니다. 왜 이렇게 편입됐냐면은 임둔군은 사람들이 많이 달아나서 사람이 관리가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게 현도군에 배치되었고, 진범군 역시 관리가 어려워서 낙랑군에 같이 편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75년경에 한나라가 오한족의 침입으로 정신없는 틈을 타서 고구려, 현등 톡창리 세력이 현덕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현덕군은 이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여기 흥경에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성을 쌓고 대치되었습니다. 그러던 서기 25년, 토착민 왕조가 반란을 일으켜서 낙랑군 태수를 죽였습니다. 그러자 후한은 뭐냐면은 한나라가 있었는데, 이 한나라가 중간에 끊기고 다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 후한입니다. 이 후한의 초대 황제 광무제가 서기 30년에 왕준을 새로운 낙랑 태수 삼아서 토벌들을 보내 이 왕조를 진압했습니다. 그후 다시 낙랑군을 재건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영동의 칠현을 포기했습니다. 아마도 난리 과정에서 주변 세력들이 막 발호하니까 관리가 힘들었던 모양이죠. 이거 서기 1세기 말에 현덕군은 고구려의 지속적인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무순 지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서기 204년 낙랑군은 남방 정책을 실시합니다. 북방은 아무래도
공략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는지 황해도 일대에 대방군을 설치하고 이 남방을 경략하는 정책을 실시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별 소득을 거두지 못하던 찰나 서기 313년 고구려의 미천 왕이 낙랑군을 공략해서 버렸습니다. 이래 낙랑군은 멸망했고요. 이듬해에 다시 대방군을 공격, 고구려 영토로 삼았으며 315년에 현도군을 공격했습니다. 이 현도군은 그때는 멸망을 안다겠지만은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했고요. 결국 서기 404년 광케토 대왕이 요동을 공략했을 때이 현도군도 복속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낙랑군이 서기 313년에 미천왕에게 멸망당했는데 낙랑군 유민들이 선비족의 모용왕에게 귀순했습니다. 이 모용왕은 요소에 낙랑군을 설치해서 그들을 정착시켰죠. 이 낙랑군은 태수를 따로 두어서 기존의 낙랑군처럼 거기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던 서기 432년경에 북위가 모용왕의 선비족이 세운 전연을 멸망시킨 후연이구나. 후연을 멸망시킨 뒤에 그들을 다 유주로 다 떼거지로 이주시켜 버렸습니다. 그 결과 낙랑군은 사함이 없어서 유명무실해졌죠. 그리고 520년대에 영주에 낙랑군을 설치했는데 곧 폐지되었으며 537년에 다시 요소에 낙랑군이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후 부귀가 멸망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추었죠. 근데 이 요소의 낙랑군 존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봐라, 기록에 보니까 요소에 낙랑군이 있잖아. 따라서 한무제가 세웠던 낙랑군도 저 요소에 있었을 거야.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낚여가지고 요소 지역에 낙랑군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고구려에 멸망당한 그 낙랑군의 유민들이 거기 요소로 이주한 후에 그 모용회가 거기다 낙랑군 설치해서 거기 살게 해준 거지 기존의 낙랑군은 아닙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한사군을 둘러싼 논쟁. 이 논쟁은 지금까지 지속되면서 참 많은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사군의 위치가 제일 큰 논쟁이죠. 지금 학계 통서는 이 한사군이 이 한반도 북부 일대에 있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에 대해 이거는 신민사관에 의한 그 주장이다 라면서 실제로는 여기 요소 일대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들을 제야사학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두 세력 간의 마찰이 벌어지겠는데, 이제부터 이걸 다루면서 참 걱정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걸 올리면은 뭘 안다고 그러냐고 따질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서. 근데 저는 어디까지나 역사의 진실을 탐구할 뿐, 그 이상의 것은 바라지 않으니까 부디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사군의 위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사군이 한반도 내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확신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유적민 유물이 이 한반도 일대에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많이요. 여기 황주군 흑교리, 평양 동대원리, 대동군 상리, 등지 등 평양과 황해도 일대에 수많은 낙랑군 유적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고분 3천여 기가 발견되기도 했고, 또 낙랑군 태수 인장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낙랑 예가면 기화도 지금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심지어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낙랑군 관련해서 호구 조사 기록들도 발견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낙랑토성 유적지도 지금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물과 유적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 반박이 이성적인 반박이 아니라 감정과 아집에 치우친 반박이 들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은 말이죠, 양남군에서 발견되었다는 이 유물들은 다 기존에 묻혀진 것이 아니라 일본과 소련 세력이 한국은 시민 생활을 계속 지속해 왔다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작이다. 그러니까 과거 일제 시대 때 일본이 유물들을 다른 데서 가져와서 평양에다 묻었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그림인데요. 억지죠. 명백한 억지예요. 아무리 일제가 그렇게 조작을 한다고 해도 무덤 3,000개 이상을 그렇게 다 조작한단 말입니까? 거기 다 세형동굴을 넣어가면서, 게다가 그 무덤뿐만 아닙니다. 그 유물들도 참 많아요. 그리고 그 관인들도 다 일일이 다 조작해야 되고, 게다가 그 세계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이걸 연구하고 있고, 탄소 기법을 통한 그 연도 측정도 계속 되고 있는데, 하나같이 그 서기 1세기 무렵의 유물들이 이미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 일제가 다른 데서 가져와서 조작했다? 당시 일제는 저 중국도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중국 유물들을 어떻게 다 훔쳐와서 거기다 배치한단 말입니까? 명백한 억지입니다. 그 양남군, 평양과 황해도 일대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은 다 기존에 묻혀진 것들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이런 주장도 있어요. 주류 사학계에서 유물 때문에 낙랑군이 한반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 논리라면 백제 유물이 많이 출토되는 오사카 나라 지방은 백제 식민지라고 해야 한다. 이것은 논리적 비약에 불과하다라고 인하대의 남찬희 교수가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저는 말이죠, 이것도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사카 나라 지방에서 백제 유물이 많이 출토되었다. 네, 그렇죠. 근데 그것이 곧 백제 식민지라고 해야 되므로 이건 말도 안 되니까 이건 논리적 비약에 불과하다라고 되어 있지만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논리를 다른 논리로 설명하기 위한 경강부회일 뿐이고요. 이미 기록이 있잖아요. 한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했다. 그걸 뒷받침한 것이 바로 유물이죠. 이거 백제가 일본과 교류를 많이 했다. 그것을 뒷받침한 것이 바로 이 유물이고요. 그래서 기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유물 조사하게 해서 알아내는 것인데, 유물이 거기서 많이 출토되니까 신비지다 라고 이렇게 단정 지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역사가들이 그렇게 얼간이가 아니라고요. 이미 옛날에 이미 기록이 있으니까, 그 기록에 따라 유물들을 찾아보니까 있으니까 그게 판정된 거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오사카 나라 지방에서 백제가 주도한 통치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것을 뒷받침한 것으로 발견되지 않았어요. 즉, 거기에 백제 태수 인장이라든지, 백제 성읍이라든지, 백제 지배층들의 무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사카 나라 지방에 발견되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저 백제에서 가지고 온그 불상 등이 같은 것들이 발견되었을 뿐이죠. 반면에 이 평양과 황해도 일대에 수많은 낭낭 고분이 발견되었고, 그 고분에 그 한사군이 있었던 것을 입증하는 그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었어요. 이거 태수 관인 등도 발견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한사군이 한반도 내부에서 있었고 거기서 통치를 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 자료죠. 정리하자면은, 오사카 나라 지방은 백제에서 일본으로 수입되어 온 물품들이 거기 되어 있지만은, 백제가 거기 오사카 나라 지방을 통치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반면에
평양과 그 황해도 일대에 유적지가 발견되고 있는데 여기 중에는 한사군이 설치되었고 태수가 거기를 다스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 자료들이 거기에 많이 있다. 따라서 학자들은 거기서 정치 시스템이 갖춰져서 그 한사군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작동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야 사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역사 연구상에서 1차 사료는 문헌 자료다. 낭랑군의 위치 문제를 파악하는데도 고고 유물 유적보다 문헌 사료를 더 중시해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게 문헌 사료가 한사군이 다른 데 있었음을 입증할지도 모르는데 고고 자료가 거기 있다고 해서 유물이 거기 있다고 해서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역사를 판단해야지 유물을 통해 역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역사를 연구하는 전문가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발언입니다. 역사관은 어느 하나를 괄시해서는 안 돼요. 기록도 기록이고 그 고고 자료도 고고 자료고 이 유물과 기록 둘다 살펴봐야 합니다. 역사의 진실을 탐구하기 위해선 이것이 해야 되는 그 연구인데 그중 한 자료를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빼버린다? 그것은 말도 안 돼요. 그건 전문가로서는 그런 마음가짐은 배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는 사례도 있어요. 가령 광개토 대왕 능비. 이게 발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거기 삼국사기에 보면은 광개토도 왕이 땅을 넓히긴 했는데 가령 광개토 왕이 저 백제의 아시왕을 굴복시키고 아시왕을 고서 이제부터는 영원히 고구려의 노복이 되겠습니다. 라고 엎드려서 절했다는 그 기록을 없어요. 그런 기록은 삼국사기 없고 또이 고구려가 신라에 원군을 보내서 일본을 격파해주고 거기 군대를 주둔시켜서 일본을 속국으로 삼았다는 내용도 삼국사기엔 없어요. 다 저기 광개토 대왕릉비에 있지. 그러면은 만약에 광개토 대왕릉비가 없이 그런 삼국사기만 있었다면은 우리가 광개토 대왕의 그 활약상을 제대로 알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부분적으로만 알려졌겠죠. 근데 만약 이 주장이라면은 삼국사기가 중요하고 이 광개토 대왕릉비는 뭐 중요하지 않다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거는 영암 옥 옥야리 방대원 고분이라고 5세기경에 그 나주의 영암 지역에서 발견된 고분인데요. 마한의 그 지배층들이 아직 건재해서 그 영암 일대에서 세력을 아직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 사료예요.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은 삼국사기에 따르면은 백제의 온조왕이 마한을 멸망시켰다고 해요. 이게 서기 1세기경인데 만약에 이 유적지가 발견 안 됐으면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마한은 그때 이미 멸망했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져 버렸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유적지가 발견되었으므로 마한은 그때 망한 게 아니라 5세기에도 나주 일대에 아직 건재했다. 그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유적지를 괄시하고 문헌 자료만 믿는다? 그러면 삼국사기는 그럼 만능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역사관은 어디까지나 그 기록과 유적지, 유물 그걸 다 살펴봐야지. 하나만 보고 다른 건 빼버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마한이 이렇게 건재했던 걸알수 있던 것은 이 고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 있는 거지. 그 기록대로만 했다면 우리가 진실을 몰랐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한사군도 문헌 자료에다가 그 유적지가 발견되고 있으니까 이 우리가 여기서 한사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헌 자료만 보고 거기에 적혀 있는 것만 보고 아, 한사고 이 기록 보니까 다안돼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빼버린다? 아, 그건 역사가로서 해서는 안될 소리죠. 그건 말도 안될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거 두 번째, 문헌 자료를 들수 있는데요. 제약 사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한사군이 한반도 내부에 있었다는 주장은 신민사학자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 학자들과 거기에 경도된 신민사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가령 과거에도, 그러니까 일제시대 이전에도 한사군이 한반도 내부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조선산 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세종실록 지리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종실록 지리지 평양도 평양부에 보면은 그 평양이 옛 조선의 수도였다는 것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이거 이 한무제가 그 한사군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그 중에 이 평양에도 이 한사군이 설치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즉, 세종대왕 시절에도 이미 사람들은 한사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그렇게 인식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여기 이미 적혀 있잖아요. 왕건선, 곡 평양 부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한백겸이라고 그 실학자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동국지리지에 쓰셨어요. 한국의 역사 관련하여 고대 사회의 그 기록에 대해서 고증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폐수는 청천간, 왕건성에 있는 열수는 한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낙랑군은 평양, 현덕군은 함흥지방, 임등군은 강릉 일대이며 진몽군은 아마도 조선 임든 진국 사이일 것이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정약용 다 아시는 분이죠? 그 실학자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조선의 중심지는 한반도이며 한사군도 진범을 빼면 모두 압록강 남쪽에 있었다. 낙랑이 평양이며 현도는 함경도, 임도는 평양 서남부 임진강 일부이다. 진범은 만주의 동가강 이북 지역까지 영역을 넓혔을 것이다. 아방강력고에 적으셨는데요. 이 아방강력고는 과거의 역사와 관련된 세갈 인식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그 실용적으로 고증하기 위해서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직접 탐구해보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 하신 겁니다. 그런 분이 이제 한사군이 그 한반도 내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야 사학자들이 말했다면은 그럼 이분도 그 신민사관 학자인가요? 그 한백겸의 또 실학자이신데 그럼 그분도 신민사학자인가요? 심지어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그게 적혀 있는데 그럼 감히 세종대왕도 그 신민사학자인 건가요? 아니죠. 이미 옛날부터 한국의 전문 학자들도 한사군이 한반도 내부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었죠. 조선 전기에 여러 학자들 중에서 한사군은 요덕이나 여수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한 분들도 있었고요. 이익, 박지영 등은 한사군이 요동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같은 시기에 실학자들에게 이미 논파당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전복의 동사 강목에 따르면은 왜, 이 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바로 모용왜입니다. 이 모용왜가 낙랑군을 또 설치하잖아요. 그 고구려에 의해 멸망당한 낙랑군의 유민들, 그 유민들을 끌어모아서 다시 낙랑군을 설치했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즉, 이미 거기에 그 사람들이 끌어모아서 옛 이름을 그대로 칭했으니까 낙랑군이라고 지어진 것이지 한나라 때의 옛 군은 아니다.
따라서 한사군이 요동, 요소 그런 데 있는 것은 아니었다 라고 이렇게 논파한 거고요. 그리고 한진서의 해동 역사에도 그 모용 씨가 낙랑군을 설치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곧 한사군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한나라 대 군양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사군은 중국의 식민지인가? 이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요. 미카미 스기요 등 일본 그 학자들은 낙랑군의 지배 계층은 중국인이며 고인돌은 고조선계 토착 유력자들의 무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낙랑군은 식민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주장했죠. 이렇게 말하게 됐죠. 삼국지 동의전에서 변한 구야 한국이 낙랑군의 그 철덩어리들을 바쳤던 기록으로 받아들일 수 있듯이 낙랑군은 조선 지역에 설치되어 조선은 물론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식민지 역할을 충분히 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사군을 중국의 식민지라고 이렇게 딱 정의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 이 고인돌이란 것은 기원전 3세기 이전까지만 제작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낙랑군은 앞서 봤듯이 기원전 108년에 설치되었죠. 그런데 고인돌은 기원전 3세기 이전까지만 제작되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낙랑군 시기의 무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또한 해방 후에 평안도와 황해도 일대를 조사본 결과 낙랑 고분 3천여 기가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그 고분에서 이 세형 동검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세형 동검은 고조선계 토착민들의 전유물입니다. 이게 발견되었던 것은 낙랑군의 유적자들이 토착민이었던 사실이 이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국의 그 유물들도 발견되었는데 조사해본 결과 그 중국의 부장품들은 다 멀리서 수입해온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1990년 7월에 평양 전백도 364호 나무곽 무덤에서 호구부 목관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낙랑군의 호구조사 공문서인데요. 이것은 그 세형농검이 거기서 또 발견됐어요. 이 토착민의 무덤이 이미 확인되는데, 그러니까 이 호구조사까지 했던 것을 보면은 이 토착민이 관리가 되어서 호구조사까지 했던 것을 알수 있어요. 또한 낙랑군에 속한 부조현의 현장을 지냈던 고상현이라는 사람의 무덤에도 세형 동검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는 거죠. 이 낙랑군의 지배 계층은 이미 이 토착민이 꽉 잡고 있었다. 세상 어느 천지에 이 식민지를 다스리는 지배층이 토착민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 영국이 대영제국이랑 떵떵거리면서 인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지배계층은 영국인이었죠. 그 밑에 그 인도의 그 협력자들이 이렇게 알랑거리고 있었지. 근데 이 한사군의 경우 특히 낙랑군은 현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다스림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현지인에 의해서도 이렇게 관리되고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식민지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낙랑군은 현대 식민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한사군이 이제 한국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무제가 설치한 한사군 중 한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구려는 낙랑군입니다. 낙랑군은 400여 년간 그 평양 일대 자리 잡으면서 중국의 문화를 한반도에 전해주는 역할을 수행했죠. 이 한사군, 특히 이 낙랑군은 중국 침략자의 지배와 한민족의 투쟁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쟁 역사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의 문화 교류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중국의 부장품들이 많이 오는가 하면은 이 한국의 토착 문화도 계속 보존되고 있었죠.
그리고 또 토착 세력이 아까 봤듯이 지도사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리가 돼가지고 그 호적도 조사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결코 현대 심리지와 비교할 수 없죠. 삼국 특히 고구려는 이러한 한사고나 때로는 맞서싸우고 때로는 교류하면서 국력을 신장시켰습니다. 백제도 대방국락하고 여러 번 마찰을 빚었죠. 근데 특히 고구려가 많은 마찰을 빚었죠. 현도군을 많이 압박하기도 했고, 그리고 마침내 이 고구려의 미천 왕이 313년에 이 낭랑군을 멸망시켰고, 이듬해에는 대방군을 멸망시켰으며, 그리고 404년경에는 광개토 대왕이 현도군을 복수시켰죠. 이렇게 하여 고구려는 이를 통하여 최강국으로 이게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즉, 낭랑군은 비단 우리나라의 암울한 역사가라고 이렇게 정의될 것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 민족의 발전의 계기가 된 그런 중요한 존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한사건 논쟁에서는 참 문제점이 더 드러나요. 제야 역사가라고 자칭하는 분들이 참 인신공격이 많았는데 특히 제일 심한 분은 저 이덕일 교수예요. 이 사람은 매국의 역사학 어디까지 왔나? 나는 아주 자극적인 제목의 책을 편찬하기도 했는데 거기에서 참 많은 인신공격을 가했습니다. 먼저 신민 사학자들에게 한사고는 일종의 메시아였다. 요즘은 한사고 대신 한군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자기들이 신민집의 찬양 논리를 극복한 것처럼 말장난을 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사고는 한반도 북부에 있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해. 그러니까 한반도 북부에 한사고는 있었다는 것이 신민지를 옹호하는 것처럼 저렇게 호도하고 있는 건데 이덕일 교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사군이 신민지라고 이렇게 딱 단정 짓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방면에서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한사군이 평양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왜 부끄러운 역사입니까? 그 평양 일대에서 이게 한사군이 설치되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중국 관리들이 계속 거기서 착취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조선의 이 토착 세력들이 거기 관리가 되기도 했고 호적 그 관리도 했고 또 교류도 이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 암울한 역사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것도 이 한사군이 평양에 설치되지 않았든 저 요소 지방이 설치되었다든 그것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입니까? 요소에 설치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도 어쨌든 한사군은 설치되었어요. 저 한나라가 그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예요. 그 사실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째서 그 한사군이 그 한반도 내부에 설치되었던 것이 왜 신민 사학자들의 주장이라는 겁니까? 진실을 그대로 말하는데 그 진실이 그렇게 불쾌하신가요? 그리고 그건 식민지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지배 그 체제였을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이제 사라졌고 지배 그 토착 계층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사료들 보니까 아예 그 토착 계층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한나라가 방임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낙랑문관을 왜 공개했냐? 그에 대해서 나만의 신민사관이 계속 유지되는 게 좋은 거니까 이걸 공개한 거다. 그래야지 이걸 공개하면은 그 신민사학자들이 옳다구나 하고 이걸 근거로 삼아서 계속 주장을 강화할 것이다. 그럼 남한은 북한은 남한을 우위를 확보한다. 라는 얘긴데 이건 북한의 음모라는 얘긴데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이렇게 인신공격할 수 있는 걸까요?
저 북한은 지금 신빈 사학을 아주 배격하고 있는 나라예요. 저 목간조차도 공개한 까닭이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한 번도 북부가 아닌 다른 데에 한사군이 있었다고 주장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북한은 이 낙남북간을 가지고 이거는 이 평양일 때에 우리 민족의 독자적인 국가가 있었으면 입증한 것이다. 한사군은 이 평양 일대가 아닌 다른 데 있었고 여기에 발견된 유물들은 독자적인 우리나라 다른 국가의 그 체제를 입증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북한이 남한의 신민사관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걸 공개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요. 역사 카페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사람들은 신민사관에 동조하는 사람들 이렇게 단정 지으시는데 왜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나쁜 놈이라는 흑백 논리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자신에게 어긋나면 다 나쁜 놈이다. 이거 나치의 논리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나치 독일이 어떻게 주장했습니까? 자신의 거역한 자들은 다 반동 분자다. 등 뒤에서 칼을 꽂을 놈들이다.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반대세력을 다 박살냈고 나라를 어떻게 이끌었습니까? 독일을 제떠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듯 이런 흑백 논리는 아주 위험해요. 이덕의 교수가 애국심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역사학자들의 노고를 신민사관이라고 간주하면서 인신공격하는 것은 처음으로 받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역사 카페에서 역사를 좋아해서 모여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을 향해 하는 말이 저게 뭡니까? 그들 나름대로 역사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신민사학자에 동요하고 있는 어리석은 놈들이야! 라는 식으로 하다니. 그러고 당신이 사학자가 맞습니까? 역사가는 다른 부류의 주장도 다 감안해서 진실을 탐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사람 아닙니까? 다른 주장이 제기된다 해도 그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이고 바라지 못할 것을 이렇게 비판해가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당신은 그 다른 사람들을 막 악으로 몰아가고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선으로 삼는데 그런 선악 논리로 역사를 바라보면은 그게 역사입니까? 그건 역사가 아니라 왜곡이에요. 저 나치 독일이 했던 그런 주장과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한사군은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면 어떡합니까? 초등학교 때 그거 가르치지 말아야죠. 뭐 좋은 것도 많이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역사를 식민지로 시작했다. 이것부터 가르쳐야 되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 기술을 막 왜곡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당신 말대로라면은 네, 얘들에게 참 좋은 걸 가르쳐야겠죠. 독도가 일본 땅이다. 아주 자랑스럽지, 얘들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도 이제 그 말이 당연히 정당화 되지 않습니까? 하나만 생각하고 다른 것좀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애들이 한사군을 가르치는 것이 왜 나쁜 겁니까? 그리고 한사군이 신민지라고 단정 짓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역사는 그렇게 하나로 딱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하는 것이 역사가 아닙니까? 근데 어째서 이 신민지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딱 단정 지으면서 꼭 한사군 시절에 우리나라 역사의 암흑기인 것으로 이렇게 묘사합니까? 우리나라 그때 당시 역사가
그 위만 조선 멸망당한 그 유민들만 있습니까? 부여도 있고 저 사만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국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로지 그 시절만 가지고 그게 식민지였다라는 식으로 딱 잘라치는데 저 베트남의 사례를 예를 들어봅시다. 베트남도 그 한무제가 남어를 전복한 뒤에 거기다 이제 군현을 세웠는데요. 그후 베트남은 천여 년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 역사를 부정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베트남은 중국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면서 그들만의 문화를 이렇게 발전시켜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죠. 역사가 오롯이 나쁜 것만 막 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거죠. 물론 한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거기다가 군현을 설치해서 자신들의 영토 사본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토착 세력이 거기서 관리에 돼 가지고 영향력 행사했고 그리고 우리만의 문화도 간직하고 있었어요. 저 한나라도 거기서 터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한사군이 만약 착취와 억압의 그 체제가 아니었어요. 세상 어디에 식민지 사람이 지배자가 돼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식민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식민지가 딱 잘라치고 우리 애들은 이 역사를 배워서는 안 된다. 이런 게 뭡니까? 이게 사학자로서 해야 될 말입니까? 그것도 역사서 담론의 정치적 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 역사를 역사로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기록을 보시면은 환단곡이라는 위서를 가지고 대놓고 이렇게 인용하고 그것을 당나라 것처럼 하는데 이래선 안 됩니다. 역사는 진실만 그 가치가 있지 이런 식으로 꾸며내는 것은 참 위험해요. 나치 독일을 생각해보세요. 나치 독일도 참 위험한 짓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시온의정서라고 아세요? 시온의정서. 유대인들이 세계 전복을 위해서 음모를 꾸민다 이런 거 말인데요. 그 위서예요, 완전 위서. 근데 나치 독일은 그 시온의정서를 제멋대로 활용해서 유대인들을 악마로 묘사해서 수많은 사람들 죽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짓을 가지고 뭐 한국은 대단한 위대한 국가였다는 식으로 막 포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헛바람을 불어넣는다면은 그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생각하십니까? 왜곡된 역사를 그저께 홍보해서 얻을 것이 과연 장밋빛 미래만 가져올 거예요? 우리는 뼈아픈 역사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저 한사군은 분명 우리가 저 중국의 패배기에 빚어진 사건이지만 비단 그것이 안 좋은 결과만 가져온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이 한사군을 막 신빈지 시대의 잔혹한 실상 이런 식의 묘사하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아, 정말 안타깝네요. 너무 흥분한 나머지 기운이 다 빠져버렸네. 이 역사에 가지고 너무 정치적 이용하는 것은 참 안타깝네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역사를 역사로 보지 않고 이렇게 정치적 이용하면서 막 왜곡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정당하게 역사를 하려 하면은 식민사관이라고 몰아붙이는 이런 흑백 논리 정말 잘못된 겁니다.
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사고는 한반도 내부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한사고는 현대 식민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또 한사건 한반도 식민지로는 편견과 아집에 치우친 주장이에요. 건강한 역사 연구에 해악을 미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사고는 오로지 순수한 학문적 목적으로 연구해야지 거기에 정치적 의미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이상으로 이 한사군에 대한 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동청왕이 위나나에게 패한 이야기 비류수 전출을 다루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추천하기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세요.